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면 2차 반경입니다. 자, 단면 2차 반경이란 임의의 축 X, Y축 중에 한 개의 축에 대하여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면 2차 모멘트를 면적, 단면적으로 나눈 값의 제곱근을 임의 축에 대한 단면 2차 반경이라고 합니다. 저 무슨 말이냐? 임의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의 제곱근입니다. 즉, R은 루트 A분의 I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압축제. 압축제 설계 시 사용하고요. 세장비는 R, K에 따라 자구 강도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단면 2차 반경이 작을수록 압축에 대한 저항 능력이 작습니다. 세 번째, 주축축 단면 2차 반경이 최소인 축, 즉 이게 약축입니다. 약축을 압축제의 자구축으로 결정이 됩니다. 단, 약축에 대한 행보강 시 세장비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압축제 설계 시 사용하고요. 세장비에 대한 자 단면 이체 반경이 압축에 대한 저항력과 같이 나옵니다. 약축이 압축제의 자구축으로 결정이 되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 대한 거 자, IX는 12분의 P의 D, BD의 3승입니다. AD는 BD고요. 따라서 R은 루트 A분의 I는 루트 BD분의 12분의 BD의 3승은 루트 12분의 D가 됩니다. 자, 다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X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 20이죠? 그러면 IX는 IX 플러스 AY0 제곱입니다. 따라서 12분의 10 곱하기 40의 3승 더하기 40 곱하기 10에 곱하기 25의 제곱은 0,333cm 4승. Rx는 A분의 Ix는 10 곱하기 40에 은 27.5cm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면 2차 모멘트 반경, 단면 2차 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거 보겠습니다.
단면 이차 모멘트, 단면 계수, 단면 이차 반경. 이걸 꼭 한번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면적 pH, 2분의 h, c는 pH 3성, 6분의 pH 3성. 이런 식으로 pH, y는 h. 맞죠? 이 밑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가운데 pH-pH, 2분의 h, 이런 식으로. 1분의 h, 3분의 h, 3분의 h, 위하고 아래가 다르다. 이것 또한 y가 h일 경우다. 밑이죠? 이런 식으로 밑일 경우, 가운데일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 나옵니다. 이것 또한 2차 곡선, 3차 곡선일 때, 2차 곡선일 때, 2차 곡선. 자, 지금까지 단면 2차 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6월 10, 20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